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연결해 보죠. 민주당 사로 갑니다. 원래 국정은 집권 세력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또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권한을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국을 보면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협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와 협치는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빨간불입니다. 민생은 벼랑 끝인데 정부 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태도는 정치가 아니다. 협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려 하냐 말살하냐 하냐라는 항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럴 리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 몰랐다면 보세요. 측근들,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볼 때 측근으로 분류했던 유동규 씨 돈 받았죠? 의혹이 나왔죠? 김용 부원장 돈 받았다는 의혹 나왔죠? 이화영 부지사 돈 받았다는 의혹 나왔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다 몰랐거나 본인과 상관없다면 도대체 이 측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의혹 상태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낮은 인연의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인연들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안혜정 씨와의 관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파트 제조업 조합장 입장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도움결의를 한 거죠. 그분들이 과연 민간 사업자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갔다라는 면에서 정치적 그 도의하고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고 지금도 보면 남욱 씨가 먼저 예.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이게 맞냐 하니까 말하자면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다가 작심하고 태도의 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야당 탄압과 뭐 정치 말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 말대로 나는 떳떳하다. 한 푼도 불법 자금이 안 받았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하겠다. 당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치는 협치고 형집행은 형집행이라는 관점을 보여줘야만 밑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원론적인 나는 돈을 안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하자면 같이 저항하자는 뜻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 태도가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조차도 네. 확신이 없다 대표에 대해서. 만약 확신이 있다면 아니 민주연구원도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수사할 것은 협조해 주겠다.
김용 씨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 전체가 본인으로 이한 리스크를 다 깨안게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데 이 말에 한계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오늘 실질 심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예. 만약 그 결과적으로 그 말이 법안에서 받아들여서 구속 적부심이 통과된다. 예. 구속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메모가 입증되는 거고 원래는 예. 회계 책임자들은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먹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상황은 간단하지. 다만 이 돈이 그야말로 유동규는 유동규대로 김용은 김용인대로 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일부 그 돈을 가지고 대선 전국에서 예비 후보 시절에 갈 수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명확하게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앞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측근 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응도 애매하다. 당내에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을지 모를 민주당 의원들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전 의원님. 그 대표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럴 걸로 해서 제가 두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검찰만 들어갔다 나오면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자기가 뭐 영웅이 되고 싶어서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한나라당 청년이 부위원장을 했던 남욱 변호사가 완전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거리가 멀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JTBC가 처음에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뭐 피한 방울 안 나오더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절대 뭐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장동 전체의 뭐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씨도 그 예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가서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랑 이재명 지사와 그때 당시 지사와는 엄청난 이제 대척 관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에만 갔다 오니까 말이 바뀌는 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옆으로 돌려서 줬다느니 뭐 다양한 이상한 의혹들이 나오는 거고 유동규 씨가 갑자기 오늘 밤 석방되고 김용 이제 부원장이 갑자기 또 기소가 되는 뭐 이렇게 뭐 기소까지는 안 갔지만 갑자기 소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영화에서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돈 줬다고만 해라. 내가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검찰한테 덮어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의구심만 품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박지원 당시의 원내대표가 돈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막 당에서도 진짜 박지원 대표가 돈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대법 가서는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은 정말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표도 아니 나는 돈 받은 돈 적 없고 남욱 변호사도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서 돈 받은 것처럼 모든 게 보도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이 애초에 했었던 발언을 더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검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은폐하고 있다가 하나씩 얘기하는 말들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법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도 좀 궁금해집니다.